거의 한 2시간 반 지났어요. 좀 꽤 오래 걸렸는데. 야.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쫄다리를 준비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족발이거든요. 독일에서는 이걸 슈바인학세를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독일 그 바베큐 영상을 계속 넘기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통으로 구워가지고 풀드포크처럼 이렇게 찢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그걸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일단 마트 가면 팔고요. 인터넷에도 팔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마트에 가서 사갖고 왔어요. 가격은 한 1kg 500g 정도 되는데 16,580원 이렇게 주고 샀거든요. 이게 이제 수입산도 많기도 한데 국산으로 사갖고 오려고 일부러 마트를 가서 찾아왔어요. 이걸 또 껍데기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 손질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장갑을 좀 껴주고 핏물을 충분히 좀 닦아주시고, 자, 이걸 껍질을 벗겨줘야 돼요. 껍질은 같이 익히게 되면 굉장히 딱딱해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한 냉장고에 이틀 정도 말린 다음에 같이 구워줘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건 생물로 갖고 왔고 지금은 건조가 안 돼 있으니까 껍질을 다 벗겨낼게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막이 이렇게 벗겨져요, 바로. 그죠? 여기를 살살살살 칼로 이렇게 빼줘도 되는 거고,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죠? 이 짧은 쪽을 먼저 이렇게 껍질을 잘라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비워줘가면서 이렇게 벗겨내시면 돼요. 말 그만하고 이제 벗겨낼게요. 겉에 지방을 이렇게 싹 남긴 채 이렇게 뜯어줬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시즈닝을 뭘 해주냐면은 시제품을 사용을 해줘도 되고, 저는 이거 직접 만든 것도 있고, 여기 뭐가 들어갔냐면은 소금 0.5, 설탕 하나, 후추 하나, 파프리카 하나, 그리고 또 로즈마리가 0.5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소금 0.5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일부러 노린 거예요. 왜? 많이 뿌려도 짜지 않도록. 근데 지금 제가 지방을 위에다 싹 남겨놨잖아요. 얘는 잘 떨어지지 않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그냥 딱딱 잘 붙어요. 잔뜩 발라줬어도 소금이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짜지가 않아요. 싱거우면 간을 해서 먹으면 되지만 짠 건 답이 없거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그릴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기를 올려놔 주시고 온도계는 제일 깊은 곳에다가, 약한 곳에다가 하나 딱 찔러 넣어 줄게요. 자, 지금부터 150도로 한 2시간 정도 해줄게요. 심부 온도는 한 70도가 넘어갈 때까지 해줄 거예요. 그때 고기 상태를 보고서 찢어지겠다 싶으면 먹는 거고, 아니면 호일에 감싸서 한 번 더 쪄주는 과정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하얀 연기가 많이 줄었죠? 지금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벗겨졌어요. 살짝 온도는 70도가 조금 넘거든요. 여기서 한 80도까지 한번 달려볼게요. 니네 뭐냐? 왜 얘네들이 왜 와있지? 거의 한 2시간 반 지났어요. 좀 꽤 오래 걸렸는데, 야, 온도는 한 75도 정도. 이제 종이 호일이든 호일에다 감싸가지고 한번 쪄주는 과정을 가지도록 할게요. 아우, 뜨거라. 온도계도 빼주고, 이 올리고당인데 조금 고기가 단맛이 좀 더해지라고 뿌려놔 줄게요. 감싸고. 자, 이 상태로 그릴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150도로 또 1시간 이상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시작해 줄게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일단 그릴에 있는 고기를 실내로 좀 가지고 갈게요. 다 익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서 실내에서 이렇게 해체하는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잘 익었네. 다 익었어요. 다 익었고, 자, 이렇게 뼈가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해서 뼈가 다 빠져요. 뼈를 빼고, 그 다음에 한번 먹어볼게요. 식감이 완전히 풀드포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살이랑 앞다리살로 한 그 식감은 완전히 똑같고, 보통 돼지 잡내가 껍질에서 나는데 껍질을 다 제거하고 나서 이렇게 했잖아요. 돼지 냄새가 살짝 날 수도 있는데, 한 100명에 95명 정도는 그냥 먹기도 하는데 한 5명 정도는 좀 걸릴 것 같거든요. 이거를 어떤 한 양념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독일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한번 따라 해봤는데 족발 길어야 2시간이면 삶잖아요. 근데 이건 한 4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맛은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돼지 향이 좀 난다고 했는데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슬릴 정도로 나지는 않아요. 원래는 이제 햄버거 번이나 핫도그 번에다가 해가지고 고기를 올려가지고 바베큐 소스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했었는데 한국식으로 좀 바꿔갖고 고추장 소스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족발 그 특유의 향이 안 나가가지고 좀 놀라긴 했는데 1.4kg에 16,800원 정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다리살하고 목살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죠. 좀 저렴하게 좀 괜찮은 퀄리티의 어떤 풀드포크를 해먹을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렇게 추천은 하지는 않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오늘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바베큐로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